노트북을 추천하기 전에 알아야 될게 운영체제. 우리가 보통 윈도우랑 맥이 있잖아. 윈도우랑 맥둘 중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둘의 차이 혹시 알아? 맥은 사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M1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가 2021년 기준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노트북들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긴 해. 근데 맥북을 추천을 해주진 않을 건데, 맥북을 쓰는 이유는 그래픽이나 디자인, 뭐 오디오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것들의 최적화가 되게 잘 돼 있어. M1 애플 실리콘들이 다 지원이 되고, 100만원 초반대에서 가성비 가장 좋은 노트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2021년 7월, 8월 기준으로는 단언컨대 M1 맥북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윈도우만 써왔고, 또 95% 이상의 윈도우 환경이고, 컨트롤, 커맨드 체계 이런 것들도 다르고, 한국의 그런 공공기관, K 웹사이트 그런 것들에서 애플을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의 사용 용도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윈도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한국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기 편한? 애초에 이런 생각도 안 해도 돼. 윈도우를 고를까 맥을 고를까의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게 윈도우의 장점인 것 같아. 뭐 액티브X나 이런 K 웹사이트들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